가고 있냐면 루카스가 바로 여러분, 영상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는데 제 얼굴이 너무 까매서 놀랐어요. 그리고 입술에 아무것도 못 바르는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좀 가리고 말을 할게요. 오늘이 8월 7일인데 루카스가 8월 11일에 와요. 루카스가 한국에 오는데 이번에는 되게 짧게 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완벽히 롱디를 끝내게 되었어요. 4년 동안 롱디를 하고 독일이랑 한국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진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롱디를 청산한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일지, 같은 국가 안에 같이 붙어 있으면 어떤 느낌일지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도 한번 만나면 뭐 3주, 짧으면 2, 3주, 길면 두 달 이렇게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진짜 우리가 미래를 함께 계획을 해 나가는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좀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진 앞으로 제가 영상으로 담긴 할 건데 어쨌든 저의 심정은 지금 그렇답니다. 얘는 사실 찔찔, 띨띨한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약간 루카스를 닮은 것 같기도 해서 샀어요.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다이어트까지 챙기긴 너무 힘들었고, 장기간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더 잘 맞아서, 그렇게 다이어트 하니까 진짜 더디지만 그래도 살이 점점 빠지는 게 보여가지고 그냥 루카스가 오는 거랑 상관없이 그냥 다이어트를 쭉 하려고 해요. 사실 건강한 삶을 살면, 패턴을 건강하게 바꾸면 살이 저절로 빠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꼈어요. 어쨌든 저희가 어떻게 롱디를 이제 끝내게 되는지 자세한 거는 앞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지금 루카스가 이미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 잘 준비를 다 했고, 이제 스트레칭하고 자서 루카스를 맞을 준비를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요. 저 어제 지금 씻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제 12시에 자려고 누웠거든요. 근데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곤하게 얼굴이 부었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이렇게 막 뛰는 거예요. 이게 뭔 느낌일까? 아, 이게 대왕, 완전 왕 몽글몽글한 느낌인 걸까? 4년 동안 장거리를 했다는 게 사실 지금 믿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연애가 사실 그냥 해도 힘들잖아요. 왜냐면 완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둘이서 만나서 맞춰가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는 심지어 국제 커플인데다가 장거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연애의 달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서 하나둘씩 저한테 얘기하는 게 이제 국제 커플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공항에서 자기들 남자친구랑 헤어질 때 제가 20대 초반에 겪은 것들을 그 친구들은 이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와, 세영아, 너 진짜 대단하다. 이제 만나는데 많이 힘들었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제가 2019년 여름에 만났는데 이제 루카스가 한국에 여행을 와서 3일만 만나고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2019년 겨울에 제가 독일에 갔다가 2020년 1월에 다시 귀국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1년 반 동안 저희도 못 만났어요. 비자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도 다 외교뿐인 그때였고, 독일에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파트너십이라고, 독일에 나의 뭐 이성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가 초청장을 보내면 제가 그걸 가지고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서 입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만 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당연히 반대를 하시겠죠? 생판 모르는, 잘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을 만나러 이 위험한 코로나 때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타셨겠어요. 그쵸?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요새 다크서클이 심해져가지고. 그리고 저는 여기 이마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까매지는 것 같아서 컨실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1년 반 동안 못 만나는데 어쨌든 1년 반 동안은 저희가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그동안 당연히 전화도 매일 하고 저희 24시간 전화하는 챌린지도 했었거든요. 하루 종일 켜놓고 잘 때도 켜놓고 해가지고 25시간인가 26시간 동안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일단 3일 만에 만났고 장거리다 보니까 저는 연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은 나는 널 믿어, 넌 내 여자친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락을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일 만에 만난 저를 어떻게 믿는지도 일단 잘 모르겠지만 전 당연히 못 믿어. 싸운 시간도 같이 없고 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인데 연락은 당연히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이 서로 일상을 알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된 지금은 좀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건 신뢰 문제랑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신뢰를 쌓아야 뭐가 있지. 쌓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믿을 순 없잖아요. 사람들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단거리나 장거리나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정도 마음인 거예요. 몸이 멀어진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면 그냥 그 정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연애를 제가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러면 애초에 장거리를 끝낼 계획을 다 하고 실행하고 견뎠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저랑 다른 의견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 연애다 보니까 너무 당연히 언어의 장벽도 있었고 제가 독일어를 못하고 남자친구도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서로 영어로 대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영어 전공이었어서 머리에 사실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머리에 든 지식은 있는데 막상 말로 뱉으려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파파하고 돌리면서 얘기하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엄청 는 거예요. 토익을 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할 때 보고 한 번도 안 봤어요. 그 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어를 공부를 아예 안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봤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보니까 200점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200점?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얘랑 말을 하면서 영어의 뉘앙스를 터득하고 그렇게 한 게 도움이 진짜 많이 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권 나라의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에 아사히 블루베리 들어있는데 맛있어요. 이거 석류맛도 있거든요. 둘 다 맛있어요. 아, 눈썹 그릴 땐 좀 힘들어. 그리고 국내 장거리랑은 진짜 좀 차원이 달라요. 국내 장거리도 힘들겠죠. 근데 이제 저는 한국이랑 독일이 8,000km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만나는데 돈과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다. 국제 커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나 독일에서 그냥 걸어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엄청 심하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야 뭐. 이제 그러려니 하는데 4월이었나? 작년 여름인가? 이번 4월에 이제 제가 수업을 듣고 후문에서 루카스가 저를 데리러 와서 이렇게 안고 이제 인자 토닥토닥 안고 다시 이제 가려고 내려가는데 그거를 저희 학교 남학생들 5명이 서 있었어요. 걸어가면서. 근데 걔네가 그걸 봤나 봐요.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걔네를 이제 앞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들끼리 막 웃더니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막 웃더니 그중에 한 명이 다시 제 앞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걷고 있는데 저를 제 앞에서 걷다가 이렇게 보고 쳐다보고 제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진짜 나빠서 왜 쳐다보냐고 물어보려다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그냥 말을 안 했어요. 아 너무 부었어. 어쨌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독일도 시선 폭력이 되게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관심이 남이 뭐 하는데 관심이 많은지 피곤해요. 안틱 로즈 그다음에 나스 이거를 섞어가지고 볼에 살짝 아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와가지고 근데 뭔가 점점 붓기가 빠지는 것 같다 이제
둘 다 공부하는 학생이고 한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방학 때 만났는데 항상 루카스 시험 기간이랑 제 방학이랑 겹쳐가지고 루카스 생일은 같이 보냈는데 제 생일을 한 번도 같이 못 보냈어. 기념일을 좀 시간에 따라서 같이 못 보낼 수도 있다. 이게 장거리의 단점. 제가 원래 아이라이너를 그렸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눈에 아이라이너 그림 그냥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림자가 자동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잘못 그리면 좀 답답해 보여서 요즘에는 아이라인을 잘 안 그려요. 지금 화장을 분명히 했는데 카메라 상에서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4년 동안 너무 행복했고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좀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이미 겪어본 사람으로서 장거리를 빨리 끝내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서 끝낼 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 4년 동안 힘들었던 장거리를 지금 끝내러 갑니다. 아니 영상 찍은 걸 봤는데 입술이 너무 초췌해서 입술 먼저 바르고 할까 그랬어. 스트레이지? 이제 인천공항 단골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진짜 좋아해서 콘서트에 가고 싶어가지고 신청을 해놨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가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메일 신청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신청을 하면 이제 랜덤 추첨으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대요. 너 살 거니? 이렇게 이메일이 온대요. 그러면 그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년 7월에 밀라노에 가는 거 밀라노 콘서트를 신청을 루카스가 해놓은 상태인데 갈 수 있을까요? 진짜 가고 싶다. 왜 한국에서는 안 하는 거지? 어제 뭐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냥 스키니진에 이렇게 입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갈 준비가 끝났고 이제 공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비 오고 그러면 실내나 공항에서 좀 추울 것 같아가지고 린넨 셔츠 하나 더 걸쳤어요. 공항에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코로나가 끝나기는 끝났나 봐요. 배고파요 사실. 저도 여행 가고 싶어요. 공항에 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축하한다고 해가지고 눈물 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파이 갖다 줬어요. 집에 왔는데 이렇게 귀여운 피카츄에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맛있어? 여러분 저희는 지금 대전에 가고 있어요. 왜 가고 있냐면 루카스가 바로 카이스텝. Congratulations. Thank you. We say as if it's nothing.